아침에 미역국 먹다가 미역국에 벌레가 나온 거예요. 한 입도 먹어 안 먹었어. 그냥 뜨자마자 나와서 버리고 된장찌개 먹었고요. 이거는 안 먹은 그릇인데 김치 때문에 먹은 것처럼 돼버렸어. 열무김치 잘라놓은 거고요. 할머니 댁에서 갖고 온 거라 어제 갖고 온 거라 신선하고 맛있을 거예요. 오래된 김치거든요. 묵었던 김치, 묵은 김치, 오래된 김치처럼 보이죠. 그리고 지적만 돼 맥반석계랑 기계 두 개에다가 국물 넣고 파, 얼린 파 끓여서 좀 녹았거든요. 그리고 후추랑 고춧가루 좀 넣었어요. 스프가 있는데도 고춧가루 좀 짜잖아요. 매콤하게 먹고 싶어. 계란 있으니까 중화 되겠지. 배고파서 점심은 이렇게 좀 먹으려 합니다. 맛있겠죠? 라면, 라면, 아빠 끓인 라면, 맛있겠죠? 이거이 맛있겠죠? 사과 탄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. 드링킹 스파클링 포스트 바이오틱 삼류 제로 스파클링 자두. 아, 사과가 자두구나. 이거랑 탄산 자두랑 그다음에 탄산 데미소다 사과. 근데 전 자두를 넣겠습니다. 흥분의 맛이. 이거 원플러스 원으로 배 맛도 먹어봤는데 배 맞나? 또 먹을 만하긴 했거든요. 근데 이건 자두 맛도 안 먹어본 맛이 궁금해가지고. 캔이 되게 이뻐서 소장하고 싶은 애들이 많은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고 오래 두면 또 그렇잖아요. 보관해두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버리는 편인데 이런 거 너무 이쁘게 생겼어. 잘라내고 가위로 잘라내고 이러면 손에 다칠 수가 있고 되게 위험하거든요. 그래서 가지고 있어도 뭐 쓸데가 없어. 바닥 같은 데서 버려야지. 재활용할 수가 없어. 옛날에 궁금해서 그거 막 가위로 찍고 놀고 이랬는데 피나고 그러고. 냄새가 버블껌? 와우껌? 약간 껌 냄새. 옛날에 먹던 주식쿨 뭐 이런 주식껌? 주식쿨이 아니라 주식껌? 주식쿨 같은 맛도 비슷하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주식쿨 자두 맛 비슷한 맛? 근데 냄새가 진짜 껌 풍선껌 풍선껌 냄새인데 맛은 그냥 쓰레기 더러운 그릇. 맛은 진짜 탄산 자두인데 자두가 좀 약해요. 탄산이 세고 이게 자체가 세요 탄산이. 근데 자두 맛은 은은하고 먹을만 하다. 전체적으로 괜찮은 시리즈인 것 같아요. 양도 꽤 많고. 근데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맛은 아닌 것 같아. 호불호 갈릴 것 같고 나쁘지 않습니다. 식당에서 산 비교토 발매트 두 개인데요. 원플러스 원이에요. 하나는 엄마 주고 하나는 제가 쓰려고 구매했고요. 이렇게 들어오요 제 방바닥에 이렇게 깔고 이쁘장하게 러거를 깔아주면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? 나이스 데이지. 너무 귀엽다. 일단 이거 까고 나서 다시 하면 돼. 그리고 사진 찍을 미니 스튜디오 샀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. 걱정방지래. 이건 엄마들이면 되는데 비교토니까 물에 들어가서 괜찮겠지. 느낌이 너무 좋아. 발이 너무 뚱뚱. 근데 느낌 되게 부들부들하고 크기도 꽤잘 알맞고 인테리어에도 좋고 딱 이쁜데? 너무 예뻤어. 완전 완전 먹을 게 없어서 자고 일어나서 라면 끓인 거 보면 안 좋은데 자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밥 먹기가 싫어서 우유도 있어. 조금밖에 없지만 우다라면 시키면 남은 거 먹으면 돼요. 근데 나도 모르게 잠들었었어. 약 먹으면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눈좀 붙였어. 피곤해.